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조금 전 마침내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안중근 이사의 심정을 거론할 정도로 비장감이 한껏 묻어나는 출사표인데, 문제는 국민의당 내부 반응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출마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집당 탈당 얘기도 나온다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예,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이제 경고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경고를 했냐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당내 중진들과 동교동계 고문들 그리고 안전 대표가 고문들이 안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엔 탈당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부에 그런 연쇄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직접 경고를 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이 중진들이 이제 오늘에는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코미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대선 패배, 증거 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대선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 정치적 책임의 꼭대기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아니냐라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전당대회 출마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이준석 위원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위원장. 예. 국내의당 문제이지만 왜 이렇게 내부 반발이 크다고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당 문제이긴 하지만요. 정확히 5월 2일 딱세 달쯤 전이죠. 바른정당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 좀 오만할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지금 연대론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합당까지 논의하자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으면 본인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명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강론자들 간의 어떤 알력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안철수 대표와 소위 말하는 안철수 대표 주변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거 조작 사건에 있어가지고 뭐 크게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 보면은 이미 그 내분이 좀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주변에 반대도 있고 여론도 의식해야 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까지 던진 대회는 네.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고 이 국민의당과 이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그냥 그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사태가 있었을 때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이 어느 시점 저 정도로 이제 움직일 정도가 됐으면요. 이미 연대 대상 또는 그쪽 상대방과의 어느 정도 대화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 바른정당 얘는 5월 2일날 예. 10명의 국회의원이 집단, 12명이요. 예. 12명의 국회의원이 집단 탈당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정가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설들이 돌았거든요. 누구는 나중에 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보장해 네.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등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서 저도 아는 의원님들 얘기하면서 말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엔 설득이 실패했던 것이고, 그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 다수가 움직인다 봐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 행보에 대해 가지고도 조직적인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면은 이미 합의된 부분이 있다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저분들 입장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 판단하고 본인도 11시에서 좀 늦추긴 했지만은 정해진 대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공교롭게도 고문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동교동계인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
동교동계가 집단 탈당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직접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기만 했을 때도 이미 그 고문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교동계 인사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인사는요,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고문단들은 무조건 탈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임고문 두 분과 고문단들이 대충 의견을 모았다.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직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명분이 없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평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대선에 패배했을 때 백의종군 하다가 제1야당을 만들고 그때서야 국민이 부를 때 나왔다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동교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극렬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선 더 큰 문제라면 문제일 겁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시대정신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찾기 전까지는 조용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실력을 연마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그러면 당내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는 건 없습니까? 뭐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만한데요. 네,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제 뭐 경고를 내린 것도 좀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전당대회 출마를 기점으로 이렇게 당내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상당한 우려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김경진 의원이랑 통화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를 도와서 대변인으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던 인사인데요. 그 인사마저도 이제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우선 이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요. 읽긴 읽었는데 답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답을 잘 안 한다면서 왜 출마를 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정말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개건 기자 신분으로 제가 저희 동네에 이제 국민의당의 구의원 시의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안철수 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만요. 결국엔 현실적인 겁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저기 국민의당에 있는 고문들분들 뭐 탈당하신다고 속대말로 협박하고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선거에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다만 지금 김경진 의원님도 저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호남 쪽에 계신 분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DJ를 계승한다든지 아니면 동교동계를 같이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국민의당 소속들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판단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출마한다 강행했을 때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지난번 바른정당 사태의 여파도 있고 과연 저분들이 탈당을 가능하겠느냐 특히 대다수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비례 아닙니까? 네. 비례가 탈당해서 어떻게 하겠냐 탈당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실제로 갈등이 커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뭐 당의 분열 여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위험 부담 혹은 이런 부담스러운 말들을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도 의식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왜 출마를 결심한 걸까? 그 이유, 안 전 대표의 목소리로 한 대목 더 들어보시죠.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대선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성원을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거대한 반대에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상당히 좀 고심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뭐 단독으로 좀 전해드린 오늘 오전 뭐 출마 그 그쵸. 입장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시까지 11시에 발표를 하기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보류를 했고요. 무려 4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야 기자회견을 강행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측근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어떤 톤으로 과연 발표를 해야 되느냐를 두고 많이 고심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만큼 국민의당 당내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굉장히 또 독특했던 게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출마의 변을 밝히자마자 국민의당 소속연 12명이 반대 성명을 기다렸다는 듯이 낸 거예요. 네.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내부의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만약에 나와도 낙선될 거다.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자신의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보조작 사태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한 당의 인식 그리고 사실 이 당 내부에서도 과연 호남을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호남을 탈피할 것이냐를 두고 이 노선의 그런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당 내부의 분위기인데 과연 이것을 과연 호남의 그런 지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호남계 지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런 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선 실제로 모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선언을 해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 나는 찍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낙선운동까지 예고하는 의원도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 엄연히 정당이고요.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다는 뜻인데 수도권과 호남이 분명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지금 취재해온 내용대로라도 보더라도 네. 호남은 호남대로 얘기하더라도 수도권이나 그 외의 지역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요 지금 전당대회 이제 뭐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 입장이 사실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 그게 쉽지도 않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상대당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 측 연설하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저쪽 국민의당에서 이제 소위 지금 전당대 주자로 나오는 분들도 연설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대중 동원력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 소구력 지난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손학규 후보가 어떤 분입니까? 손학규 후보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조직력이라고 하면은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분입니다. 그 정도로 조직을 잘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큰 결과 차이가 났다는 거는 아직까지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지역구에서 하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나빠서 그렇다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라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람이 좋은데 어쩌다가 정치를 저렇게 아직까지 섭렵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식의 약간 감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대선 겪으면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좀 실망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파괴력이라는 건 지난 대선 때도 상당 부분 드러난 거거든요. 20% 득표율이라는 것이 3당으로서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가지고 19% 받았거든요. 그것보다도 많이 받은 것인데 안철수 대표의 대중적 이런 그 인기를 봤을 때 전당대회는 압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전당대회는 이길 것이다. 자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가 약간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하지 말고 차라리 낙선을 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정인이 대표 출마를 하기 때문에 탈당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나는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거 아니냐. 아니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한다면 낙선을 시켜야지 당에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당원의 자세가 또
책임 있는 당원들의 사명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자, 호남의 지역구를 둔 박주선 비대위원장, 낙선을 시키지 차라리 낙선을 시키지 탈당이나 뭐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당은 끝까지 유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긴 한 건데 네. 문제는 저런 그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민주당 쪽에 합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데 그렇죠. 오늘 민주당 그런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출사표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도 좀 한번 저희가 탐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른 당의 전당대회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의 개개인적인 의견 표출, SNS를 통한 의견 표출을 봤을 때는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이르다라고 지적이 나온 겁니다. 특히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염치가 없다라는 약간 다소 강경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나오기에 자숙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전에 사과해놓고 벌써 나오는 건 좀 이른데 너무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